자, 107번 문제 보겠습니다. 107번 문제는 선택지 4개를 보니까 전부 다 부사죠. 그럼 이것은 어휘 문제가 되겠습니다. 해석 접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답을 찾으셔야 되는데 hardly는 거의 뭐뭐하지 않다 이런 뜻이고 comfortably는 편안하게 그 다음에 early는 일찍 그 다음에 eagerly는 열망하여 간절히 이런 뜻이잖아요. 문제를 이제 풀자면 이것은 해석 접근을 통해서 풀어야 되니까 앞에서부터 해석을 해볼게요. keynote speech가 되겠습니다. keynote는 메인이 되는 기조의 그런 뜻이죠. 그래서 기조연설이라고 해요. 세미나장에서의 기조연설이 will be given, 주어질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요일 날 아침에 주어질 거고요. 누구를 위해서? 바로 참가자들의 이익과 혜택 이런 거죠. 참가자들을 위해서 금요일 날 아침에 주어질 건데 선택지 중에 가장 적절한 건 어때요? 편안하게 주어져요? 자, 금요일 날 아침 일찍 주어질 것이다가 문맥상 가장 적절하다. 그래서 107번의 정답을 C로 쓰는 데는 어려움이 별로 없을 것인데요. 자, 문제는 여러분들 이게 hardly라고 하는 단어 있잖아요. 이거는 좀 추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hardly는 원래 hard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다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hard 자체가 형용사 부사 동일형으로서 이런 뜻을 가지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hardly는 어때요? 전혀 뭐 의미상 비슷하지도 않죠. 그래서 형용사 부사 동일형인데 ly형이 이렇게 또 있는 단어들이 토익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단어들은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 없죠. late도 있고 그 다음에 close도 있고 short도 있고 near도 있고 high까지 이렇게 다섯 개가 있습니다. 앞쪽에 있는 hard와 똑같죠. 형용사 부사 동일형인데 ly형들이 다 따로 있고요. 의미가 어때요? 전혀 같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요 아이들은 따로 여러분들 의미를 잘 외워두셔야 나중에 이제 어휘 문제로 출제됐을 때 혼돈 없이 풀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그 정도로 해서 저희는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자, 정답은 결국은 누구다? 자, early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